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사회TV 알아야 돼 코너 진행을 맡은 경제사회연구원 미래센터장 김소양입니다. 저희가 예고편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알아야 돼 코너는 우리의 삶과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정책 현안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고 깊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를 모셔서 꼬치꼬치 한번 물어볼 예정입니다. 아마 그 전주에 우리 노정태 작가가 진행하는 몰라도 돼 코너를 보셨을 텐데 우리 알아야 돼 코너에서는 몰라도 되는 건 없습니다. 보다 복잡한 문제를 좀 더 정면승부하겠다라는 게 저희 코너의 취지입니다. 네, 알아야 돼 첫 번째 순서는요. 후쿠시마 오염수 또는 처리수의 진실 알아야 돼입니다. 요즘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죠. 특히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뭐 연일 시위를 하시기 때문에 아마 언론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정말 문제가 있는 거냐. 그리고 그 뉴스를 보시면 굉장히 복잡한 용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이게 무슨 용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오염수의 진실이 뭔지 좀 더 정확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모신 전문가는요. 저희 경제사회연구원의 기술정책센터장 맡고 계시는 박지영 박사님입니다. 네, 박사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술정책센터장 박지영입니다. 네, 저희 박정 박사님은요 미시간대에서 원자 핵공학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또 아산정책연구원 센터장을 역임하신 최고의 전문가신데요. 오늘 제가 조금 꼬치꼬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 그 많은 분들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들어보긴 하셨는데 이 오염수가 왜 생기는 건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2011년에 후쿠시마에서 큰 사고가 났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때 지진, 네, 지진이 네, 나고 쓰나미? 그래서 쓰나미 네. 몰려오면서 전원이 상실돼서 그때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큰 데미지를 입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냉각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핵연료가 좀 많이 녹아내렸고요. 그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아직 이제 10년 이상이 지났지만 그 수습이 완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녹아내린 핵연료 부스러기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핵물질들을 그 아직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게 많이 차단을 하려고 일본 정부가 많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습이 안 되고 있고 지하수나 어떤 그런 빗물이나 이런 것들이 그 사고 현장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면서 다시 오염이 되고 그 오염수들을 빼내지 않으면 그게 그 주변의 집안을 다 오염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그대로 이제 바다로 방류가 될 경우에 심각한 오염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따로 빼서 저장하고 있는 게 오염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동안은 이 오염수는 계속 발생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쓰나미로 인해서 원전이 망가진 그 시설에 제가 좀 쉽게 설명하면 물이 계속 이제 차고 있는 거죠. 지하수도 유입되고, 그렇죠. 뭐 해수도 유입되고 차고 있다기보다는 이제 이게 흘러다니는 주로, 거죠. 근데 이제 흘러다니는 물이 다른 거를 오염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빼내야 거죠. 된다. 네. 그러면 사실 그게 빼내면 더 이상 이제 저 생성이 안 되나요? 그래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죠. 지하수라는 거는 계속 한 그렇죠. 곳에 고여 있는 것이 아니니까 더군다나 이제 빗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 또 이제 일반 국민들도 조금 불안해하시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언제까지 계속 방류를 해야 돼? 우리가 언제까지 방류 뭐 안전한다고 해도 계속 방류하면 너무 좀 찜찜한데 하실 수도 있는데 언제까지 방류를 해야 될까요? 지금 일본이 저장하고 있는 거는 지난 이제 12년 동안 모아놓은 그 오염수들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직은 제대로 사고 수습이 완전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로도 계속 발생을 할 거라고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본에서도 그대로 그걸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제 수습을 하고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은 점차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수습이 완전히 일단락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오염수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끝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요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저는 하여튼 지금까지도 저희가 굉장히 이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세고 저희는 뭐 언론마다 하여튼 떠들고 그런데 저희보다 훨씬 더 반발하고 이제 수출까지 막은 나라가 중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 언론까지는 그래 이렇게 다른 나라도 우려를 하는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그 외에 다른 나라 언론에서 막
반대시위하고 막 안 된다고 막 하고 굉장히 극렬하게 하는 그런 여론은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나라랑 유독 중국에만 이렇게 반대 여론이 좀 있는 걸까? 우리가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건가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게 계획대로만 처리가 돼서 방류를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어느 나라도 영향을 받는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국이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웃하고 있는 나라에서 가까워서 어쨌든 뭔가 자연에 있지 않는 상태의 것을 방류한다라는 차원에서 기분이 안 좋을 수는 있다고 이해는 기분 차원일 네. 수는 있다. 근데 이게 그 제가 기사에서 보니까는 이렇게 오염수 처리수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먼저 가장 해류가 도착하는 곳이 저희가 아니긴 하더라고요. 가장 빨리 도착하는 데가 저기 미국 서해안 네. 예, 그쪽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더 긴 시간이 걸려서 이쪽으로 오긴 하지만 예, 어쨌든 저희가 가깝게 있으니까 그렇죠. 기분 탓인 게 좀 더 클 수도 있겠네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 믿을 거는 이제 IAEA라는 어떤 국제기구에서 발표하고 있는 그 정확한 어떤 수치라든지 검증 이런 거를 사실 신뢰를 갖고 좀 볼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거긴 또 최고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오셔가지고 지금 검증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발표를 해서 이제 홈페이지에 올라온 걸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제가 요 방송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내가 알아야 돼 이러면서. 근데 너무 어려운 용어가 많아가지고 제가 오늘 조금 여쭤보려고 가져왔는데요. 그 가장 눈에 띄는 게 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해서 한번 처리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핵종 그 제거 설비 이게 뭔가 오염수라는 게 어쨌든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 그 물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사고 이후에 이제 그 핵연료 부스러기들이라든지 그런 핵물질들이 그 지하에 남아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것들 이제 녹아 있는 물이 오염수입니다. 네. 근데 거기에는 저희가 이제 분석하기로는 63종의 방사능 물질을 내는 그 위험한 물질들이 들어 있다고 네. 그 분석을 했고요. 그 물질들을 걸러내는 장치가 알프스라는 다핵종 제거 설비입니다. 그래서 알프스. 이 알프스라는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뭐 제일 두려워하는 세슘이라든지 스트론튬이라든지 이런 거는 인체에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종들인데 그런 것들은 다 제거가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그렇지만 삼중수소는 이제 쭉 명에서 보시다시피 물하고 굉장히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핵종 제거 설비로 삼중수소가 걸러내지 못하고 있어서 그 남아있는 삼중수소를 지금 방류를 하겠다는 게 일본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오염된 방사성 물질들을 걸러내는 것이 알프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또 여기 그 IAEA가 발표한 여러 가지 이제 검증했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를 또 한번 저 해수로 희석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해수로 희석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건가요? 알프스 다 걸러내고 핵종을 다 정비를 하고 이제 삼중수소 이렇게 몇 개 남아 있는 일부 핵종에 대해서 방류를 하기 전에 왜냐면 방류를 하는데 그 방류 시점 방류 위치에서 이게 또 농도가 이제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희석시켜서 방류 지점에서도 큰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게 이제 해수를 통해서 그렇죠. 조금 더 기존에 갖고 있는 이 오염 처리수에 해수를 더해서 훨씬 더 희석을 한 다음에 내보내겠다는 의미고요. 그건 전체적인 양을 변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아,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한번 그 방류 지점에서 조금 희석을 시켜가지고 내보내고 네. 근데 그게 어차피 이제 바닷물에 또 섞여가지고 한참 뭐 한 몇 년 걸려가지고 이렇게 오다 보면 그것도 더 희석 효과가 또 있는데 네. 그리고 뭐 몇 년까지 사실은 네. 뭐 저희가 이제 워낙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거냐 안 미칠 거냐를 얘기하기 위해서 뭐 4년이다, 10년이다 이후에 우리나라로 온다라는 분석들을 네.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방류하는 지점에서부터 한 2km, 적게는 2km에서 많게는 수십 킬로 정도만 되면 이게 전부 다 희석이 돼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삼중수소. 그 삼중수소, 저는 이제 전형적인 모발에서 이 삼중수소가 뭔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삼중수소가 뭐고 이게 왜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삼중수소가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이 자연에 존재하고 있는 물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두려움을 자아내는 이유가 방사능을 만들어낸다. 방사선 물질이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방사선에 노출되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는 이제 많이들 그렇죠.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되는 것이 삼중수소라는 것이 기존의 자연에 없는데 인공적으로 만들어내서 네. 갑자기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무서운 물질로 우리가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빗물, 그냥 뭐 물, 바닷물 이런 데다 삼중수소가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들 등 어떤 이제 그런 시설을 통해서 조금 더 만들어지는 것들을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캐나다, 미국 다 조금씩 방류를 해왔고요. 이제 바다에다가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일본에서 방류하겠다는 것도 똑같은 삼중수소인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험한 핵종들은 다 제거를 했고 삼중수소는 제거되지 못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 물질들을 방류를 하겠다라는 차원이라서 그리고 새로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그렇군요.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저 독극물이라고 표현하신 분도 있었어요. 저희 야권에서는. 그래서 저는 삼중수소가 굉장히 무서운 저 원소인 줄 알았더니, 제가 이제 지금 여기도 지금 있을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좀 나름의 그 방사능 그 원소라고 해야 되는 것도 일상생활에 다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삼중수소는 이제 워낙 양이 미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 방류하겠다는 것도 전체를 다 합쳐봤자 3g이 안 되는 양이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이제 동해안에 연간 비로 내리는 삼중수소의 양이 한 3g 정도라고 알려져 그래요? 그럼 있습니다. 평소에도 비로 저희가 삼중수소를 많이 접했네요. 1년에 우리나라에 내리는 비 3g. 이제 일본에서 30년간에 걸쳐서 방류하겠다는 삼중수소의 양이 한 2.5g. 1년에 한몇 그램 안 되게 이제 몇 그램, 몇 그렇죠. 밀리그램을 이제 열 밀리그램. 방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삼중수소는 그래서 우리가 비교하기는 좀 그렇고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것들은 이제 우주에서 오는 방사선들, 뭐 엑스레이 한번 찍으면 방사선 노출된 거 그쵸, 이제 그쵸. 아실 거예요. 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너무 알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못할 그렇죠. 정도로 너무 두려움을 가지시게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방사능이 이렇습니다라고 비교들을 하시는데 일상생활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는 몰라도 우리 인체에 영향이 그만큼 크지 않다라는 거를 그렇죠. 기저에 깔고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방사능 레벨, 뭐 방사선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이나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제 뭐 중국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막 수출 금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일본이 WTO에 낸 반론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야, 중국 너희들이 친상 에서 배출하는 거에 10분의 1밖에 우리가 삼중수소 배출하고 있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듣고 좀 깜짝 놀랐는데, 아, 중국이 그럼 더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중국 원전이 동해안 그 중국의 동해안 쪽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서 그게 위험하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게 위험했으면 전 세계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고 우리나라도 진즉에 그렇죠. 무슨 대응 방안을 만들었겠죠. 근데 이제 위험하지 않은 수준으로 배출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절대적인 양을 보니 중국이 위험하지 않다고 하는 양일지라도 어쨌든 일본이 지금 배출하겠다는 양보다는 훨씬 많다. 요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도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을 하고 있는 나라들은 지금 이제 일본이 배출하겠다는 양보다는 연간 많이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나라들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그만큼 배출하고 있어.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 건데 중국은 뭐 다른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도 많이 배출하지만 어쨌든 싫어.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기분 뭐 옆집에서 쓰레기 많이 배출한다 그러면 이제 뭐 그렇죠. 또 기분 나쁠 수도 아주 있고요. 적절한 표현이십니다. 옆집에서 쓰레기 우리 집 옆에 버리는 거 싫고. 이걸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그 후쿠시마하고 우리나라의 그 지리적 거리가 한 1,000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그 해류가 이제 1,000km밖에 안 되니까 사실 그 해류가 만약에 직접적으로 흐른다 그러면 바로 영향을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가 이렇게 기사를 찾으니까 해류가 이렇게 쭉 한참 걸려서 이렇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몇년 정도 걸려서 저희 쪽으로 오게 되는 걸까요? 이게 뭐 해류에 무슨 이렇게 딱 색깔을 해놓고 그게 이제 얼마나 오는지 이런 거를 사실 하는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이잖아요. 속도랑 그다음에 이게 온도랑 날씨에 따라서 또 이제 스피드도 달라지고 해서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차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그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한 4, 5년 정도에서 한 10년 4~5년? 정도까지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설명을 할때 사실은 해류에 관련돼서는 별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한 2km에서 한 20, 30km 정도면 전부 다 희석이 돼버리는데 별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 이미 그러면 이제 4, 5년 후에 이제 해봤자 그 의미도 없는 얘기. 근데 그렇게 찾아낼 수가 저는 그런데 없고. 그게 좀 답답한 게 4, 5년 정도 이제 걸리는 걸로 나오는데 벌써부터 이제 사람들이 회 먹으면 안 돼. 우리 피폭대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는 거는 아예 이제 근거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회나 뭐 미역 이런 거. 근거가 없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또 과거 사례를 보면 2011년에 사고가 났을 때는 일본도 어떻게 수습을 하고 뭘할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실 원전 사고보다는 쓰나미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었어요. 다 건물도 부서졌고 사상자도 굉장히 많이 나고 그렇죠. 일부 이제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사상자가 났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원전 사고 때문에 사상자가 난게 아니었고 쓰나미로 이제 많은 생명 인명의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도 굉장히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 사고 난 원자력 발전소를 수습을 해야 됐죠. 그래서 이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 방사성 물질들이 쏟아져 그때는 나왔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그때 그때 저 날 피해 수도 없었고요. 그렇죠. 그때는 처리도 안된 아주 원액 곤혹측 원액이 그렇죠. 그냥 바다로 쏟아졌을 바다로 텐데. 쏟아졌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일본은 그 앞바다는 이렇게 이걸 쳐놓고 어업 활동을 못하게 하고 그 방사선이 얼마나 이제 누적되는지 보자라고 하는 구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뭐 세슘 농도가 굉장히 높은 물고기에 잡혔다라는 게그 신문에 났었던 적이 뭐 기준치 100배인가 뭐 났었던 적이 있는데 그거는 거기 가둬놓은 물고기예요. 가둬놓은 그러니까 먹으려는 게 물고기들. 아니라 이게 가둬놓고 이게 굉장히 오염된 지역이었으니 이 지역에서 이 물고기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라는 그런 차원이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일반 어로 활동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였고요. 그 이외에 나왔던 그 해류들이 결국은 아까 그 시뮬레이션대로라면 4, 5년 내지는 뭐 10몇 년이 이미 지난 상황인데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 해양 감시도 하고 있고 해수에서 방사능 농도를 측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많은 양이 쏟아져 나왔을 때도 우리나라의 영향이 이미 10년 사이클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게 시뮬레이션이 속도가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미 영향을 받으려면 받았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영향이 없었는데 지금은 지금 처리해서 내보내는 거는 진짜 아직 뭐 오지도 않은 해류. 그 말씀 들으니까 그저 반대하시는 분들의 논리라면은 그때 쓰나미 사고 났을 때 원액 콸콸 쏟아졌던 거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이미 다 피폭된 거 아닌가요? 그 논리대로라면. 그 그죠? 논리대로 이미 피폭이 됐어야 되는데 피폭되지 않았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증빙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수치 자체가 올라간 적이 없었으니까. 없다. 그러게요. 저희가 그걸 생각을 못했네요. 그 11년 전 생각을 하면은 지금 이렇게 난리칠 이유는 사실 없는 거네요. 아,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 듣고 나니까 사실은 불안해할 이유가 뭐 1도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 조금 뭐 꺼려지신다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 삼중수소 영향을 받고는 있다라고 하는데 삼중수소가 그래도 조금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불안하다라고 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삼중수소라는 게 인체에 어느 정도까지는 무해하다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이게 삼중수소 하나만을 가지고 기준을 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삼중수소의 특성에 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면 삼중수소는 이제 반감기가 12.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12년이 지나면 반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지요. 근데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인체에 삼중수소를 혹시 먹게 됐을 때 12.3년을 내몸 안에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그거는 아니고요. 생물학적 반감기라는 게 다시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인체를 통해서 얘가 있다가 나가는 1에서 한 30일 뭐이 정도 사이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나 삼중수소를 섭취했다 그래도 한한달 정도 후면 이제 내 있으면 몸에 다 다, 나가고 그리고 삼중수소가 배출하는 에너지 양, 그러니까 이 방사선을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 세 가지 방사선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베타선을 방출을 합니다. 삼중수소는. 근데 베타선이라는 거는 공기 중에 있을 때한 6mm 정도밖에 못 가요. 주고 그러고는 이제 나한테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을 때 내가 삼중수소에 물을 이렇게 닿았을 때도 내 피부를 뚫지 못합니다. 삼중수소에서 나오는 방사선 양은. 그러니까 이게 그렇군요. 외부에 내가 이 물이 혹시나 삼중수소가 들어있다고 해도 전혀 이 플라스틱이 다 막아줄 거기 때문에 옆에 있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먹었을 때도
뭐 한 30일 정도면 배출이 된다고 알려지고 이제 일부에서는 혹시 이게 몸에 흡착이 돼가지고 오래 남아있을 네. 경우에 영향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방사능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 몇십억 분의 일이 더해진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나한테 얼마나 영향을 미칠 거냐 그거는 우리가 인류가 수백만 년을 살아가면서 결과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 거냐라고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몇십억 분의 일을 여기까지는 네. 굳이 우리가 살면서 걱정하면서 살아야 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러게요. 지금 다른 걱정할 것도 많아요. 사실은 네. 머리 아픈 문제가 많은데 네. 극히 영향이 적을 그런 문제까지도 저희가 과연 이거 갖고 저 걱정해야 됩니다 이러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분들이 걱정이에요 제가 볼 때는. 네. 아 오늘 박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사실 저도 사실은 뭐 별거 아니겠지 하면서도 약간 찜찜함은 조금 있었는데 뭐 그것마저 완전히 저는 이번에 해소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근데 아직도 이제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반대를 외치고 계시고 뭐 심지어 단식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이런데 그래도 그래서 많은 과학자분들이 좀 되게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모신 김에 이 국민들 그리고 아직도 이 찜찜해 하시는 분들 심지어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과학자로서 한마디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 저는 과학자로서 조언하기보다는 그냥 일반인으로 조언을 하고 과학을 네. 아는 일반인으로 조언을 좋습니다. 이해를 네. 하고 있는 일반인으로 조언을 네.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 많이 이 얘기를 듣고 뭐 방사능이 어떻고 뭐 이렇게 해류가 어떻고를 하다 보니까 자꾸만 시각이 분산돼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까지도 자꾸만 알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이제 이번 알아야 돼 코너에서는 꼭 알아야 되는 게 핵심을 알자. 우리가 핵심을 알고 거기에 대응하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네. 싶어요. 핵심은 뭐냐면 이 일본에서 방류하게 되는 후쿠시마 뭐 오염수든 처리수든 이것이 나, 가장 중요한 건 나와 내 가족이니까 그렇죠. 나와 내 가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거냐 조금 더 바운더리를 넓히면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네. 미칠 거냐 이거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자 국제 규범상으로 문제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옆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기분은 나쁘지만 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 때는 그러면 국제규범상으로 문제가 없는 내용을 니네 일본이 끝까지 문제가 없게 관리하고 처리를 하는지를 지켜보겠다. 그렇죠. 잘 지켜봐야죠. 네, 잘 지켜봐야죠. 그거는 네. 잘 지켜봐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걸 디텍트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우리가 네.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핵심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좀 걱정하셨지만 그럼 이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미국이나 호주는 가만히 있는데 이웃인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과학적으로는 이웃이기 때문에 더 오는 영향은 없다. 그러니까 네. 그거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그래도 기분이 나쁘다. 이것도 또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과도할 네. 정도로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만큼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걱정이 되는 부분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걱정하기 전에 정부에서 네. 감시가 가능할 거라고 그거는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과학적인 감시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해산물이나 건강 문제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계속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몇억 분의 일, 몇십억 분의 일. 그 요새 해산물도 다 이렇게 저 방사능 수치 검사하더라고요. 그거 네. 검사하는 동안에 네. 이 신선도 떨어지니까 그거 검사하지 마시고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검사해 줄 네. 거니까 네. 네. 안심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또 직접 검사하지 마시고 안심하고 드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정부도 어떤 뭐 이념 정치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는 정부나 뭐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일부러 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국민의 그렇죠. 건강을 지키는 게 국가의 기본 임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 국내 문제예요. 이게 가장 네. 기본적으로는 일본인들이 가장 걱정해야 될 문제인데 일본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일상을 멈춰서야 되겠나 하는 네. 생각이 들어서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국가를 믿고 또 열심히 우리가 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네. 대한민국은 일상을 살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네. 너무 드리겠습니다. 마무리까지 너무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박수를 한번 쳐드리고요. 네. 네. 오늘 알아야 돼 첫 번째 시간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또는 처리수의 진실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알고 나니까 사실 내 일상에서 지장받는다 이런 생각이 별로 안 들었습니다. 여러분 알면은 사실 걱정도 없습니다. 네.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선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오직 객관적인 팩트로 얘기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알아야 돼.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